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의 경험담을 통해서 누구에 관한 글인지 또 빼내도록 합시다. 자, 소재를 한번 빼놔봐. I once traveled. 나는 한때 여행을 했습니다. Across. 어디에 쭉 이렇게 미국 전역이라고 해서 하면 돼. 미국 전역을 여행을 했는데, by bus. 뭐를 통해서? 버스를 통해서. 자, 그럼 여기서 딱 보니까, 이 문장을 딱 보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예요. 자, 내가 버스를 타고 미국 전역을 여행했다라고 한 다음에 그 여행을 하면서 내가 보았던 장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여행이 이러이러한 장소가 있고 재미있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미국 여행을 하는데 뭐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수단인 예를 중심으로 글이 전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 여행이라고 하는 소재를 다룰 수도 있지만 이 미국 여행에 있어서 누구를 통한? 버스를 통한 여행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는지 이쪽으로 내려가는지만 파악하면 되는데 자, 소재라고 한다면 한 번만 나올까? 여러 번 나올까? 여러 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강조되게 돼요. 그게 딱 보니까 자, 버스를 통해서 미국 전역을 여행했는데 there are 있습니다. 또 나왔다. 대열구문 복수형이니까 long distance buses. 지금 버스가 나오는 거죠. 지금 뭐를 통한 여행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버스를 통한 여행에 관한 글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 여행인데 travel by 뭐를 강조하는 글이에요? 바로 이 버스를 강조하는 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돼요. 버스를 통한 여행이라는 것. 즉 버스를 강조하는 거예요. There are long distance buses. 그래서 장거리 버스가 있습니다. These buses 반복되고 있죠, 소재가? 자, 이러한 버스는 have become 자,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방식이나 수단. 뭐의 방식이냐? 바로 traveling in America. 미국에서 여행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스들은 they are large and 크면서 have large windows. 그리고 큰 창문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많은 흥미로운 장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중에. 자, 그래서 이 버스의 종류가 뭐예요? 장거리 버스라는 거죠, 특징이. 자, 이제 버스를 통한 여행인데 장거리 제공. 자, 두 번째 뭐 하는 거야? 그렇죠? 큰 창문으로 있어서 자, 가는 길에 흥미로운 장소를 구경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장거리 제공이라든지 큰 창문으로 해서 경치를 잘 볼 수 있다라는 건 다 누구의 특징인 거야? 얘의 특징인 거죠. 자, 이야기가 넓어진 거야, 좁아진 거야. 무조건 좁아지는 거야. 즉 앞에서 이것만 잘 잡아내면 그 다음에는 이거에 관련된 세부 내용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걸 무슨 식이라고 한다? 연역식 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아, 미국의 이 버스 여행에 관한 글이라는 걸 우리한테 소개하는 글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개인의 경험담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담에서 미국의 버스라는 것들의 어떤 여행을 갖다 우리한테 그 특징과 함께 장점까지 설명해 주는 글이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앞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복습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되 자,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 자, 앞으로 배우게 될 거 단어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수업 들었고 복습 꼼꼼히 하시면 자, 저희가 배우는 거 다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힘을 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